네, 안녕하세요. 103의 세무의 기급 세법 1부 기출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 법인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자, 매회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1번. 영리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다. 우리 청산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은 영리내국법인에 한해서입니다. 2번. 내국법인 중 우리나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맞는 편이고요. 3번. 토지 등 양도소득, 우리 비사업용 토지. 이거는 외국법인이든 내국법인이든,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국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기 때문에 전부 다 국내 부동산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입니다. 4번. 외국 정부와 외국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외국법인으로 봅니다. 비영리 외국법인. 따라서 국내에서 수익사업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2번. 법인세법상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하는 경우가 아닌 것. 1번. 증빙 누락 접대비에 대한 송금 불산입액.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기타 사유출인데요. 처음부터 증빙 누락은 대표이사가 몰래 빼돌린 거 아니냐라고 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자 CEO에게 제재를 가한다는 거죠. 접대비를 주는데 증빙 자체가 없다는 거는 아무래도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대표이사의 어떤 지시가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어떤 추측하는 겁니다. 2번.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입금. 3번. 부당해선 부인 규정에 따라 입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기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기타 사유출이고요. 4번. 기부금 한도 초과의 송금 불산입액. 기타 사유출입니다. 3번. 법인세법상 입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입금 불산입 대상입니다. 2번.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은 입금 항목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이미 정기의 각 사업년도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은 입금 불산입 항목이고요. 이번 과세 기간에 또 과세하면 이중 과세니까. 4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이 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이 아닙니다. 국가에 납부하는 세액이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대상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4번. 법인세법상 송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1번. 원칙 법인세법상 송금은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비용의 금액을 송금의 정의로 내리고 있습니다. 2번.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송금 항목이고요. 3번. 자산의 임차료, 송금 항목입니다. 4번. 벌금, 가산금, 강제징수비. 이런 부분은 이제 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송금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번.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엘리베이터. 2번. 피난시설. 3번. 냉난방 장치. 1, 2, 3번은 전부 다 자본적 지출이고요. 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해서 감가상각비 시부인을 통해서 송금에 해당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기계장치에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 대체는 수익적 지출입니다. 6번.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접대비 귀속 시기는 접대행일 한 날, 발생주의 귀속 시기고요. 우리 기부금은 현금주의죠. 2번. 접대비는 회사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 불특정 다수는 광고 선전비고요. 정답 2번입니다. 3번. 접대비는 한도 내에서 송금 인정되고요. 혹시 회사에서 현물로 접대비를 제공하게 되면 시가와 장부가액 중큰 금액을 합니다. 4번 맞는 표현이고 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문제 7번.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계산한 경우 감가상각 시부인이 필요한 경우. 자,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7번은 잘 보셔야 됩니다. 즉시상각의제가 있고요.
즉시상각 의제 배제가 있습니다. 즉시상각 의제는 우리가 송금으로 처리한 경우, 자, 이거 감값이 처리한 거다. 해서 한두 시분 이어야 됩니다. 자, 근데 즉시상각 의제 배제하는 거는 이거는 전액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뭐 소액의 수선비라든지 개별 자산별로 6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 이런 경우인데 휴대용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는 즉시상각 의제 배제, 전액 송금으로 인정되고요. 3번에 건물의 비주기적 수선비. 자, 건물 가액 1억이고요. 6%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상각 의제에 해당됩니다. 해답이 좀 틀렸죠? 7번의 해답을 600만 원 미만이 아니라 600만 원 이상으로 바꿔줄게요. 개별 자산별로 600만 원 이상이요. 600 미만인 경우. 자, 600만 원 미만이면 즉시상각 의제가 아니고 즉시상각 의제 배제입니다. 전액 송금을 인정해준다는 내용이고요. 600만 원 이상이면 송금으로 처리했으면 이거 감가비 차량으로 보아 한도 10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도 안에 들어오는 것만 송금 인정이 되는 겁니다. 해답을 고쳐주세요. 개별 자산별로 600만 원 이상인 경우 즉시 상각 의제에 해당된다. 그러면 한도 10원 해야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간판도 이제 뭐 일반적인 수리비니까 소액 수리비니까 전액 비용 인정. 8번.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율로 대부한 경우에 해당된다. 자, 일단 회사에서 이제 그 은행업 대부업이 아닌 경우 이렇게 자금을 빌려주면 특수관계자에 빌려주면 무조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송금 물산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제재를 가한다는 거죠. 이자를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제재를 가하겠다. 그와 관련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겠다. 부당해산 부인은 적절한 이자를 받게 되면 법인세법상 부당해산 부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어떤 제재. 2번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제외한다. 제재이고요. 4번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대상이 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인정이자율 계산 시즉 법인세법상 부당이자산 부인 인정이자 적정이자를 받으면 부당이자산 부인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때 적정이자율은 가중평균 이자율일 수도 있고요. 당좌대출 이자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당좌대출 이자율을 사용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표현입니다. 자,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해답 내용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9번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우리 업무용 승용차는 5년 강제상각 정액법입니다. 1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2번. 법인인데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전액 송금 불산입. 3번. 운수업이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영업용 자동차는 제외입니다. 이때 이제 업무용 승용차 자동차에 대한 특별한 송금 불산입 대상 규정을 받는 자동차는 우리 이제 영업용이 아닌 자동차, 종업원 출퇴근용, 회사 업무용, 이와 관련된 자동차. 4번,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일반 법인보다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더 적죠. 10번, 송금 불산에 반한 지급이자 송금 부인 순서. 자,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두 번째 미실명 채권이자, 세 번째 건설자금이자, 마지막으로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이 순서대로 해야 되고요. 정답 4번입니다. 11번 충당금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 법인세법상 충당금, 우리가 세무액 이급할 때는 이급도 마찬가지고 상급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학습을 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출제됩니다. 복잡한 조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설명한 이유는
어렵게 여러분들이 충당금 전체를 보아야만 이 충당금에 대한 송금불산입 규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2급, 3급에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내용을 들으셔야만 실제 실무에 적용할 수 있고 더 높은 자격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1번. 동일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약정이 있는 경우만 상계하고 약정이 없는 경우는 상계하지 않습니다. 1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2번. 법인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하자보수 충당 부채를 설정하였더라도 송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우리 법인세법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당금, 하자보수 충당 부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송금불산입. 3번. 퇴직급여 충당 설정한 법인이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는 개인별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금 역시 총액 기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우리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입금 산입해야 되는데 혹시 이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송금 산입하는 특례 규정이 있죠. 압축규정 충당금, 일제사강 충당금. 그래서 이제 국고보조금을 받았을 때 전액 입금이 산입된 거를 추가로 송금 산입하게 함으로써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크게 되는 거를 좀 방지하자. 즉, 당해 연도의 소득 증가를 좀 방지해서 법인세를 좀 절감할 수 있게끔 혜택을 주는 겁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전액 다 입금 산입돼서 소득이 많아지면 국가에서 지원해 준 그런 취지가 좀 약해지기 때문에 입금 산입하더라도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압축규정 충당금, 일제상각 충당금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즉 송금 산입하게 되면 그 입금 산입이 상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혜택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12번. 의제 배당에 대한 기속 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잉여금 자본 전입. 전입을 결의한 날. 2번. 합병, 합병 등기일. 분할, 분할 등기일. 해산으로 의제 배당은 잔여 재산 가액 확정일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13번. 법인세법상 중간 예라 있는 의무가 있는 법인. 원칙은 6개월 초과는 내국 법인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이번에 국내 사업장 없는 외국 법인, 학교, 청산 법인은 중간 연합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자, 14번 부가가치세법.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부가가치세는 법에서 열거한 면세 대상을 제외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의 개념입니다. 자, 면세하는 것 빼고 나머지는 전부 과세하자. 처음부터 과세하는 대상을 열거하는 게 아니고요. 안 되는 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과세하자. 그런 일반 소비세의 논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번. 재화 수입하는 자, 우리 부가가치 납세 의무자죠. 자, 공급자 컨셉이 있고 매입자 컨셉이 있는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되고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든 비사업자든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3번. 간접세고요. 그다음 우리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입니다. 수출하는 재화 영세율 적용합니다. 15번.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마다 신청해야 됩니다. 2번.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되고요. 3번. 폐업하는 경우 세무서는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해야 됩니다. 4번. 우리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16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고로 보지 않는 것. 1번. 우리 교환 계약, 재화 인도하는 경우. 2번. 제가 돈을 빌렸는데, 우리 회사가 돈을 빌렸는데, 건물 등으로 변제하는 경우. 조세 물납은 제외하고요. 자, 이런 대물 변제, 재화의 공급입니다. 제가 갚을 10억이 있다면, 예를 들어 10억이란 금액이 있다면, 그 10억이란 채무를 면제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재화를 주는 겁니다. 일종의 판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실질 내용은 판거와 동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다. 자, 3번.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는 특별히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4번 수용. 다만 법률에 의한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법률에 따른 수용은 제외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17번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사업장이 둘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총괄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지점을 총괄사업장, 주된사업장, 본점을 주된사업장 선택 가능합니다. 근데 사업재단이 과세제도는 본점만 가능하고요. 3번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는 세금기한서 발급 수치를 주사업장에서 이행할 수 있다. 아니죠. 우리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납부 환급만 주된 사업장에서 하고 모든 부가가치세법 의무는 각 사업장마다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 세금기한서 발급 수치, 부가가치세 신고. 오직 납부 환급만 주된 사업장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4번.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그 총괄 납부하려는 과세 갱신 2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1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8번. 사업상 증여, 과세하는 경우 해당하는 것. 자, 1번.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광고 선전 용체와 무상으로 다른 사업체에게 인도하는 견본품, 사업상 증여로 과세하지 않고요. 4번.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품, 사업상 증여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추첨으로 경품, 당첨된 자에게 제공하는 경품, 사업상 증여, 간주 공급 대상입니다. 19번, 수출 재화의 공급 시기. 자, 수출 재화로 한정했습니다. 원래 1번에 장기 할부 판매, 요건 충족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인데, 수출은 수출 특례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적일이 기준입니다. 또는 비행기면 기적일. 정답 1번입니다. 이번에 중개무역 선적일이고요. 위탁 판매 확정되는 때고요. 외국 인도 수출 인도되는 때입니다. 20번. 매입세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새삼의 면접점비토. 1번 면세. 2번 접대비. 3번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 자, 1, 2, 3번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복리후생 관련된 매입세액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거니까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21번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 1번 일반적인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 과세 표준에 포함되고요. 4번의 연체 이자는 공급과액과 직접 관련 없는 손해배상 성격이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이번에 파손, 훼손 제외합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과표에서 제외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22번.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닌 것. 자, 1번에 예술창작품. 2번. 의료보건용료과 혈액. 4번. 여성용 생리처리위생용품. 전부 다 부가세 면세 대상인데, 3번.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분양 판매하는 경우, 이때만 면세 대상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23번. 세금기한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 자, 폐업시 전, 우리 간주 공급 중, 새삼의 면접점비토, 간주 공급 중에 세금기한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것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이거 하나만 세금기한서 발급 의무가 있고요. 면비 개사패는 나머지 다섯 가지는 세금기한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간주임대료 상상 속의 매출이기 때문에 발급 의무 면제하고요. 자, 그 다음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했다면 세금기한서 발급하면 이중이니까 제외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더라도 국내 거래, 특별히 국내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영세율 적용하는 내국 신용장 거래는 세금기한서 발급해야 됩니다.
국내 사업자 간 거래니까. 24번. 부가가치세법상 관리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납부 의무 면제는 4,800 미만인 간이. 3번. 간이과세 포기하고 일반을 받으려면 일반 받으려고 하는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4번. 우리 부동산 매매업, 뭐 광업, 전문직 이런 업종들은 처음부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될수 없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법인은 간이과세 불가. 25번. 현금 매출 명세서, 특히 탈세가 심한 업종, 뭐 중개업, 병원업, 세무사업. 현금 매출 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현금으로 거래하면 그와 관련된 매출 거래 내역을 신고해라. 미용업은 이제, 우리 일반인들하고 주로 거래하는 그런 업종이니까, 좀 소액이니까, 명세하니까 제외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26번. 자, 우리 사용인이 아닌 임원인 같은 경우에는 퇴직급여 한도가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송금 인정되는 퇴직금 한도.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 규정이 없으면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 곱하기 10%입니다. 10% 곱하기 근속연수. 정답 10이고요. 27번. 자, 용역 제공에 대한 우리 진행 기준이죠. 진행 기준. 법인세법은 진행 기준에 따라 입금과 송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입금이니까 받기로 한 총금액이 있을 겁니다. 6억 곱하기 22년 진행률. 22년. 자, 건설 기간은 22년 1월부터 3년간인데 올해 처음 22년 진행률. 이 진행률에 따라 입금을 계산해라. 그다음 지출한 거는 송금이 될 거고요. 자, 근데 이 지출 금액, 우리가 전체 예상된 금액에 올해 지출한 공사비를 보니까 그 진행 기준이 1차 연도에 30%. 우리 2002년은 1차 연도죠. 총 원가 대비 22년에 지출한 공사 원가가 비율이 30%니까 입금도 여기와 대응되게 30%만 해라. 자, 1억 8천입니다. 28번. 우리 법인 납세지 변경하면 변경된 날로부터 10월 이내 변경 후 세무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29번. 부가가치세법상 우리 면세 포기한 사업자는 3년간은 다시 면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3이고요. 3이고요. 30번. 자, 부가세 과세 표준.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처분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토지는 면세 대상이고요. 건물은 과세 대상입니다. 근데 이제 안분을 해야 되겠죠? 전체 공급가액이 5억, 부가세 제외한 금액이 5억인데, 자, 이 중에, 과세 대상인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가 되느냐? 안분을 해야 되는데 기준시가 비율로. 토지는 1억 5천, 건물은 1억. 자, 이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총 2억 5천분의 1억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5분의 2가 되죠. 곱하기 2를 하면 5분의 2. 자, 그럼 여기가 2억이 됩니다. 자, 정답은 2억이고요. 103의 세무의 기급 세법 1부인데요. 마찬가지로 뭐 지역적인 한두 문제 빼고 전부 다 일반적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는 중요하게 다루는 평이한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세법 2부 풀이하겠습니다.